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뭐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해 보이고,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의 피로대 한몫 더 하는 것 같고, 나는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데도 미안해지고, 하루 이틀 한동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0년을 알았는데 10년 동안 만나면서 매번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 직장 동료인데 1년 365일 늘 피곤해 보이고 뭘 해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건 사실 타인의 심리라고만 하기에는 좀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늘 피곤한 것 같고 뭘 해도 무기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심리, 이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내 예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를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혹은 심지어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잘 됐을 때, 이렇게 내 의지대로 무언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을 자주 겪으면서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똑같이 경기에 져도 공격수는 화를 내고 수비수는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격수는 공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 패턴에 따라 혹은 공격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격수에 비해 수비수는 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력할까요? 상황적으로 그 사람의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면 그 친구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친구들이 그냥 모임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 사람이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태도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무기력했을 때 혹은 그 무기력함을 표현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운동선수의 경우 자기가 지쳤다라고 표시를 해야 감독이 바꿔준다거나, 직장에서는 내가 지쳤다라는 걸 빨리 표시했을 때 상사가 내 일을 줄여주거나 했을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그냥 쉬게 해주고 혹은 어떤 일로부터 그냥 면제해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다면 충분히 빼주거나 면제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늘 무기력한 사람이잖아요. 지쳐있는 게 분명하다고 할 땐 그 지쳐있다라는 게 정말 에너지가 바닥난 건지 혹은 에너지가 있는데 바닥났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봐야 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증상입니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에너지 고갈을 느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무기력은 에너지가 있는데도 그걸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르는, 즉 방향 잃은 감정입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계속 무기력한 태도, 그리고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발견해서 부여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요, 오래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사실 그 습관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친구가 혹은 나의 오랜 동료가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 무기력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 업무를 보다가도 인터넷에서 무기력한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든 아니면 어떤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든 그저 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그 무기력은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전에 경험한 무기력은 이후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호로닝언 대학의 폰터스 린더 교수죠.
이 폰터스 린더 교수는 무관심한 사람의 표정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다음 여러 종류의 유추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유추 문제들을 굉장히 풀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표정을 사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기한테 별 동기가 없는 경우 유추 문제를 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별로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인 표정을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없는 유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동기가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한 표정을 보는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기력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염된 무기력은 일에 대한 몰입, 공부에 대한 집중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돼서 조금의 흠도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일수록 우리의 생명 혹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무기력이 퍼지면 당연히 몰입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대형 참사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참사를 만들어낸 폭발 사건의 원인이 가스를 안 잠근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기력할 때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인 가스를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무기력하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기에 무기력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피로라고 하는 거죠. 별 관련이 없는 거리가 먼 타인에게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소모된 감정으로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는 것으로도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기 때문이죠.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 정서를 공유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이슈들에 대한 공감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가 쌓였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 나도 비슷한 걸 느껴서 공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감정에 좋아요, 슬퍼요, 동의합니다, 박수칩니다 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대상,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느껴야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때문에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SNS를 하면서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못 나가는 내 상황이 너무 비교돼서 무기력해집니다. 그건 준비 안 된 갑작스런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적 행위든 육체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마치 몸에 쥐가 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에 쥐가 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쥐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의 주제로 나오면 제 주변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부터 고치시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가 늘 무기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체구가 굉장히 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의 작은 손만이 들어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문틈에 낀 것들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그걸 꺼내줬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무기력해졌던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느끼고 실망하고 있었던 순간에 자기의 작은 손 하나로 친구를 위기에서 혹은 곤란함에서 빼줬던 기억으로 그 친구는 약간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자기가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거죠. 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조금도 의미 없는 작은 행동일 것 같았지만 그 친구는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에겐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내 주변 사람을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해 보이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살짝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너무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어디서 점심 먹을까? 그럴 때 아무거나 드시죠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좁혀서 바꿔줄 수가 있죠.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그런데 저기 우회전에서 가면 있는 A 김치찌개집이 더 좋니? 아니면 좌회전에서 가면 되는 B 김치찌개집이 더 좋아? 이 정도가 되면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 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좁혀진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크기 혹은 생각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걸 같이 해봄으로써 조금씩 그 무기력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즉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무기력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눈을 돌려서 봉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 스스로를 무기력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와 보람을 언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내 손으로 직접 쌓는 엄청난 업적으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의미와 보람은 누군가로부터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나의 작은 노력으로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의외로 역설적으로 나는 나의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